자, 이번 시간에는 쉐이미를 잡으러 갈 거예요. 자, 쉐이미를 잡으러 가려면 비틀기버그 또는 오박사의 편지가 있어야 하고요. 공략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영상인 거기서 배포를 받아서 이렇게 오박사의 편지를 받았어요. 자, 오박사의 편지를 받았으니까 포켓몬 리그로 날아갑시다. 다크라이랑 맡겨두고 올게요. 다크라이 맡겨뒀고요. 플로젤 데려왔어요. 자, 이렇게 파도타기 하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자, 들어왔으면 골드 스프레이 쓰고 가줍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일단 키토산 먹어주고, 여기 원래 뚱돼지가 맡고 있었는데 없어졌죠, 지금. 전국도감을 얻으면 뚱땡이 없어져요. 여기 들어오면, 네, 미정. 미정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 자, 스프레이는 뿌린 상태고, 안개 제거 쓴 다음에 진행할게요. 괴력을 쓴 다음에 여기랑 여기 엘리트 트레이너 둘이랑 싸웁니다. 비버통과 파츠리스. 인파이트로 비버통을 먼저 쓰러뜨릴게요. 오케이, 윈디가 맞았죠. 인파이트를 날쌩마한테 쓸까요? 오, 도움이 좋아. 도우미를 받으면 인파이트 한 방에 날쌩마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빗나갔고. 뷰티플라이. 그럼 이제 파치리스를 때려봅시다. 플레어 드라이브 파치리스한테 쓸게요. 레벨업.
효과 별로죠. 마릴리. 도움이 받으면 무조건 한 방이죠. 마릴리도 인파이트 한 번이면 끝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해피너스. 해피너스도 인파이트. 자, 플레어 드라이브 써서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이거 끝나면 파트너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초연몽 레벨업. 어이구, 미로가 나왔네. 미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아이. 여기 아니다. 플레어 드라이브를 키링키한테. 오케이, 잘 때렸죠? 오케이.
가봅시다. 네, 이렇게 가서 저 밑에 있는 둘이랑 싸우면 돼요. 롱스톰 못냥이. 인파이트로 못냥이를 잡읍시다. 인파이트로 못냥이를 잡읍시다. 오케이. 윈디한테 썼죠. 대구리. 대구리를 먼저 쓰러뜨립시다. 아니,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포켓몬이 많아요? 6마리 아니면 5마리네. 아까는 6마리 들고 있더니 이제는 5마리. 어허. 플레어 드라이브 써서 골백 쓰러뜨리겠습니다. 야, 너좀 도움이 좀 그만 쓰고 공격 좀 해라, 공격. 이게 자꾸 버스 탈라 그러네. 그래, 개 때려, 개. 아, 모래지옥 이거 귀찮네요.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냥 이거 이펙트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배틀이 길어져요. 한 번을 공격 기술을 써한 번을. 오케이. 괴력몬. 자, 플레어 드라이브를 써서 끝냅시다.
자, 앞으로 가줍시다. 이렇게 하면 네, 끝납니다. 나도 그걸 보러 왔어. 감사하고 있어. 아주 조금이지만. 네 가지가 없네요, 네 가지가. 아니, 도우미만 써서 지금까지 온게저 어이가 없네. 배틀하기 싫어요. 오, 와우, 어메이징. 애들 싫어. 스프레이 뿌리고. 깜짝이야. 와우. 빨간 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오박사님이 계셔요. 오박사님한테 말 걸면, 오, 지우, 기다리고 있었다. 오자마자 미안하지만 이 비석을 봐주겠나? 관동지방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되어서 말이야. 자네의 힘을 빌렸으면 하네. 비석에 적혀 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다래. 이 비석은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 되려 하는 트레이너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한 물건인 것 같군. 그래서 자네의 힘을 빌렸으면 하네. 많은 사람, 그리고 포켓몬과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왔겠지. 지금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걸세. 자, 자네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상대는 누군가? 제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가족이랑 구독자분들인데, 그냥 합쳐서 가족이라고 할게요. 넓은 의미로 가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쉐이미가 왔다가 가죠. 오 박사, 지금의 포켓몬은 뭐였나? 이 비석과 관계가 있는가?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 박사님. 아,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굉장히 흥이 깨지잖아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흥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뛰어가겠습니다. 스프레이의 효과가 사라졌다. 여러분, 저 심심해요. 자, 이렇게 꽃의 낙원이라는 곳에 왔고, 이렇게 쉐이미가 있죠. 썸네일용으로 하나 찍고 가봅시다. 그냥 일반 야생 포켓몬 전투 브금이죠. 환상의 포켓몬임에도 이렇게 일반 포켓몬 전투 브금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아니, 쉐이미를 잡아야지 기껏 와가지고 왜 죽입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시면서.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꽃의 낙원으로 들어오면 쉐이미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말 걸어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쓰러뜨리면 다시 부담감 없이 그냥 바로 저갈 수 있고요. 그리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쉐이미가 화원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뜨고 다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쉐이미가 부활해 있어요. 다시 말 걸고 또 싸우면 됩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돼요. 이러한 방법 때문에 색이 다른 쉐이미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 노가다를 하셔요. 이렇게 본 다음에 색이 다른 쉐이미가 아니다 그러면 도망간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색이 다른 쉐이미가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색이 다른 쉐이미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실수로 또 말하다가 죽였는데 다시 왔다 가면 되죠. HP를 줄인 다음에 포켓몬을 교체해서 아이고야 HP를 줄이고 이 쉐이미는 리셉 열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의 한번 면역입니다. 그래서 뭐 호행용 포켓몬을 데려와서 뭐 마비를 건다던가 잠든 상태로 만들어도 리셉 열매 때문에 한 번은 면역이에요. 볼 던져볼까요? 몬스터볼? 몬스터볼? 한번 몬스터볼 써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쉽게 잡히진 않네요. 광합성. 아이고, 잘못 눌렀다. 가방. 아직이다. 인파이트. 어이구, 별로 안 다네? 큰일 났네. 뭉크리기. 아 그냥 공중날개를 해볼까요? 공중날개. HP도 회복했으니까 공중날개를 써도 안 죽겠죠? 뭉크리기도 두 번 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안다는데? 아, 이게 씨뿌리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 해줘야 돼요.
아니 뭐야? 예측했어? 야, 너 똑똑하다. 대박. 바위 깨기. 여기서 찌르워크 내보내서 인파이트 한번 한 다음에 몬스터볼 던질게요. 왠지 쉐이미는 레벨이 낮아서 포획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몬스터볼로 잡고 싶어요. 그리고 쉽게 잡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이퍼볼 딱 던지면 한 번에 잡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영상의 재미를 위해 몬스터볼 던지겠습니다. 몬스터볼. 한 번, 네, 한 번 끝. 매지컬 리프. 다시 한번 몬스터 볼. 안 흔들리네요. 아, 씨 뿌리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발. 용의 분노를 쓰고. 안 죽겠지? 안 죽겠지? 안 죽겠지?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씨뿌리기 없었으면 이거 잡았겠다. 몬스터 볼. 아예 안 잡히네. 그래, 차라리 매지컬 리프를 써라. 씨뿌리기 광합성 이런 거 말고. 한 번. 한 번 흔들리고 끝나네. 와, 이건 좀 너무한데? 그래, 웅크릭이랑 매지컬 리프만 써라, 쉐이미.
한 번. 아, 자꾸 한 번만 흔들려 얘. 그냥 세 번 흔들리고 잡혀줘. 한 번, 두 번, 세 번. 나이스! 잡았다! 신난다! 쉐이미를 붙잡았다! 쉐이미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감사 포켓몬! 닉네임 패스. 쉐이미 박스로 옮겨졌고요. 자, 공중날기를 해봅시다. 와, 여기 엄청 길어. 우와, 여기 알까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연고시티 날라가서 쉐이미의 상태를 봅시다. 온순한 성격. 리셉 열매 지니고 있고요. 네. 순서를 바꿉시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디아루가 펄기아 공략의 마지막인 아르세우스를 잡는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